네, 경제적인 자유를 누려라 계좌 수익 극대화 프로젝트 오늘 함께하실 주식 멘토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퓨처온의 이용준 멘토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은 파란불이 좀 그득그득했습니다. 네, 네, 월요일 첫 시작부터 이렇게 파란불이 가득하게 네. 들어오다 보니까 좀 네, 네. 우울해요. 네,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 뭐 소폭의 하락이기 때문에 여러분 좀 우울할 수 있지만 뭐 지지난주에는 급락도 나오고 서킷 브레이크도 나왔으니까 사실 급락이 나올 때는 공포스러워서 이게 하락했는지 내 계좌가 빠졌는지 인지를 잘 못하지만 1, 2주 지나면 아, 계좌가 빠진 거에 대한 책임에 대한 또 원인에 대한 또 궁금증을 갖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확실한 거는 2주 전에 사이드카 걸리고 서킷 브레이크 걸렸다가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좌는 조금씩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2주 전에 계좌의 환경을 확인하시고 지금 확인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좀 걱정되실 것 같은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총상의 반도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조선주도 괜찮을 것 같고 제약바이오도 괜찮을 것 같다. 그 믿음의 결정체는 올 말 하반기까지 보시는 걸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그 섹터의 종목들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다 생각되기 때문에 오늘의 하락은 크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을 믿고 같이 믿음의 주식시장을 좀 걸어가 보고 싶은데 사실 오늘 제가 키워드로 첫 번째 네. 뽑은 게 환율 급락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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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네. 이번 주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게 흘러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네. 이번 주 참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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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여기에 환율까지 급락을 하다 보니까 이번 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는 본인이 성향을 찾고 제가 말씀드린 섹터에서 계속적으로 하락 나오면 감사한 마음으로 추가 매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당분간은 어차피 환율도 이슈가 있고 금리 이슈도 있기 때문에 시장은 무조건 상승하는 것보다는 파동에 의한 하락과 상승을 번갈아가면 할 것 같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거는 본인에 대한 믿음과 종목에 대한 믿음 그리고 종목에 대한 공부가 필요한 시점이다 생각되고 오늘 1% 하락 나왔더니 바로 이제 또 한숨 쉬시고 힘들어하시면 계실 것 같은데 주식을 오늘만 한다 그러면 충분히 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올 연말까지 또 하실 분들은 제가 말한 섹터에 대한 대응을 꾸준히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환율 급락에 대한 이슈가 지금 나왔죠. 근데 환율 급락이 꼭 나쁘다 이렇게 보기는 않거든요. 보통 환율이 올라가면 주가는 밀린다 이런 이슈가 있고 환율이 내려가면 주가는 올라간다 이런 이슈가 있는데 그 근간에는 물가가 둔화된다는 지표가 지표로 인해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있는 시점에서 이렇게 기준금리가 인하된다는 시점에서는 위험자산을 조금 더 선호하는 심리가 좀 국제적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위험자산은 뭐냐 이렇게 말씀드리면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의 국채라든지 채권 같은 경우는 안전자산, 금 같은 거 안전자산을 볼 수 있고요. 아시아의 주식이나 채권 같은 경우는 다소 미국과 대비해서 위험자산을 볼 수 있는데 위험자산 선호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시아 통화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는 그 환율에 대한 하락, 급락에 대한 부분이 꼭 악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고 원달러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저는 7월 달에 있을 FOMC 의사록 하고요. 잭슨 홀 미팅 이슈로 금리 인하 이슈가 다가올수록 환율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주가는 부양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하락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중장기로 또 하반기 보시는 분들은 금리 인하 그리고 환율의 급락 이런 이슈는 주가에 호재로 작용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인 하락을 너무 우려하시기보다는 이제 기준금리가 인하하게 된다면 주식시장 자체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해보자 이런 말씀 주셨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수익 호조에 네.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엠폭스를 막아라라는 네. 주제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네. 이쪽이 코로나 관련된 종목이랑도 겹치죠. 엮이고 네. 한 8월 때부터 7월 네. 말부터 지속적으로 그죠. 강한 모습이에요. 생각보다 강하죠. 어떻게 네. 대비를 해야 될까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사실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와 엠폭스는 예전만큼 강하지 않으니 네. 단기로 대응하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보다 더 강해요. 맞아요. 오늘도 강했고 내일도 사실 흐름 나올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저희들끼리인가 저희 전문가들이나 제 주변 지인들이 이야기할 때는 언제라도 최고점에 있는 대장주가 엠폭스 관련 주건 코로나 관련 주건 누가 커다란 큰손이 매도를 누리는 순간 그게 시발점이 돼서 전반적으로
확 쏟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본인은 판단하고 또 시장이 주식을 판단하는 건 제가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수년 전에 코로나와 엠폭스를 경험해보고 그때도 방송 전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생생하게 기억났던 게 엠폭스는 호흡기에 대한 질환이 아니고 인간 대 인간, 인간의 동물, 또 신체적 접촉에 대한 질환이기 때문에 확인되기도 어렵고 확산도 제한적일 거라고 제가 3년 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올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똑같이 그때 말씀드리지 그때 시점이 최고점이었고 단기적인 고점이었더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판단은 또 그때하고 지금은 다르지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코로나도 그렇고 엠폭스도 그렇고 더 단기적일 수도 있다 생각을 하는 거고요. 코로나의 지금 대장주, 진단키트의 대장주가 최고점에 누군가가 큰 손이 매도를 시장가 매도를 누르는 순간이 네. 급락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현재 주주분들은 더 올라가고 더 확산되고 또 사망자도 나오고 또 공포감이 있으면 물론 주가에는 부양이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코로나나 엠폭스는 전 단기적일 수 있다 생각하고요. 예전에 비교했을 때 지금 지하철에 마스크 쓰신 분도 거의 없고요. 그렇죠. 또 주변의 회사에도 방송국에도 코로나 환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똑같이 많이 나오지만 우리가 그때처럼 경계하고 두려워하고 격리하고 그런 게 없다는 거는 또 국가에서도 그 언론에서 우려의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예전처럼 경계하거나 공포감이나 또 강력한 시행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누군가는 최고점에 매도를 누르는 순간이 단기적인 고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엠폭스 관련주, 코로나 관련주가 생각보다 7월부터 지금까지니까 생각보다 2주차, 2주, 3주째 강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볼 수 있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제 생각은 그런 거죠. 판단은 뭐 시장이 하는 거지만 저는 언제라도 하락이 나올 수 있다 보는 거고 그 이유는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지금 유행하고 있는 게 엠폭스이고요. 그리고 전 세계 인명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지금 경고나 공포가 굉장히 확산되는 기사도 많이 나오죠. 그리고 그저께 지난주에 올림픽 끝났는데 올림픽 끝나자마자 지금 코로나 기사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우려한 거 제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많이 쏟아지고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사람들이 관심 있고 올림픽 이후에 시선이 지금 코로나로 돌려졌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언론에 대한 흐름 또 시장에 대한 흐름이 지금 코로나의 강세를 부추기고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언제라도 빠질 수 있는 섹터라고 저는 보고 있다 말씀드릴 거고요. 14일 날 확산세가 증가되고 최고 수준의 보건인 경계태세인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합니다. 물론 들으면 아 큰일 났다 걱정된다 하지만 온수기 두창 사실은 3년 전에 똑같이 우리나라에 그때 공항을 통해 들어왔다고 기사 나왔었거든요. 그때가 최고점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확산세가 없었고 또 확진자가 그렇게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말인즉슨 이번에도 과거가 또 뭐 틀리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고 역사는 돌고 돈다 생각하고요. 저와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은 지금 코로나 관련주 너무 잘 가고 제가 말씀드린 제약주, 반도체, 조선주 안 가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힘들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저는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연말까지 똑같이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인 테마 그리고 안정적이지 않는 흐름을 통해서 여러분께 종목을 공개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실적에 베이스된 반도체 그리고 제약바이오 굉장히 좋고요. 금리나 좋고 또 조선업도 좋기 때문에 거기에 항상 비중을 싣고 있고 단기적인 흐름은 언제라도 급락이나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하반기까지는 손절 없는 종목으로 여러분께 대응하겠다는 생각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변할 수 있고 주변에 엠폭스 관련주 가니까 혹시라도 하는 마음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저도 인정을 하나 제 생각인데 지금 하단에 못 막으면 세계적 위험 이건 그 키워드 자체로 굉장히 공포스럽죠. 네. 하지만 이게 확산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의견을 드리는 게 아니라 3년 전에 똑같이 온수기 두창 확 인천공항 통해 들어왔을 때도 그게 그때뿐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판단은 여러분이 하고 판단으로도 내일 또 언론이나 시장이 하겠지만 저는 근거가 있고 그리고 근간이 있는 종목에 대한 대응을 하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엠폭스는 사람과 동물, 사람과 사람에 대한 그 접촉에 대한 확산이기 때문에 해외 유입이 차단이 우선 돼야 되는 거고 만약에 예전처럼 똑같이 유입된다 하더라도 그때가 아마 엠폭스나 코로나의 최고점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이럴 때 지금 아무도 안 보고 있는 반도체, 조선주, 제약바이오에 조금 더 시선을 돌리시고 때로 떨어지면 추가 매수 전략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번 이런 흐름들은 내일도 또 이번 주도 저랑 함께 하시면 되니까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하겠다. 제가 이렇게 말해놓고 내일
내일 또 좋은 자리에 또 더 강한 이슈가 나오면 여러분과 함께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시점, 제가 말씀드린 8월 19일 7시 15분 시점에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 8월 20일 내 장 시작한 이후의 흐름은 또 흐름도 언제나 바뀔 수 있으니까. 하지만 제 마음 근간에는 될 수 있으면 리스크가 좀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겠습니다. 네, 이 엠폭스라는 게 주식시장 들고 계신 분들 관점에서 한번 여쭤보자면 지금 신규 매수는 좀 힘들 자리다라고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3년 전에 들어가셨다가 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들고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문제신 것 같은 게 아직 손실 중이신데 거의 다 도달한 것 같아서 빼지 못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멘토님의 의견이 어떠실까요? 왜 갑자기 그냥 신규 진입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 제가 이제 방송이나 이게 하다 보면 기존에 물렸 3년 전에 물린 시즌을 갖고 지금 대응 어떻게 하냐 물어보시면 계시고 3년 전에 물렸던 미코바이오메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은 좀 다른 게 제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게 지금의 시세를 좀 누릴 필요가 있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시세가 이탈되지 않고 추세는 여전하니까 그분들은 지금 거의 본전가까지 왔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시젠, 뭐 미코바이오메드, 뭐 진메트릭스 이런 종목에 대한 그 수익이면 가장 좋고요. 추세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지금 우선 기사는 더 강해졌고 그리고 최고점은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까지도 상방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신규 진입이 어렵다는 거지 기존에 갖고 계신 물려셨던 분들 지금의 구간은 너무 좋은 구간이기 때문에 바로 매도보다는 추세를 좀 누리면서 최고점의 매도, 제가 말씀드린 최고점이랑은 공포의 최극에 대했을 때 예를 들어 이런 기사겠죠. 작년 3년 전에는 원숭이 두창 인천공항에 통해서 입국했다. 그리고 확진자가 발생했다가 최고점이었거든요. 공포의 극한. 그러니까 제가 오렌 버핏은 아니지만 오렌 버핏이 쓴 글을 보면 공포에 매수하고 이건 좀 다른 이야기구나. 이게 다른 이야기인데 제가 말씀드린 공포의 극한에서 매도한다 생각을 하고요. 원숭이 두창주나 코로나 관련주도 대응하시면 기존 보유자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대응 될 것 같다 생각됩니다. 네, 엠폭스와 코로나 관련해서는 기사 내용들 확인해 보면서 공포가 좀 극에 달았을 때는 그때는 좀 빠져나오는 전략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대응 전략 개인분들께서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빨리빨리 대응하기 힘드시잖아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통해서 들어올 수 있다는 점 안내 도와드리겠고요. 마지막 수익 봉투 열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은 밸류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오늘 금융주가 잘 갔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그리고 그중에서도 보험주 내에서 삼성증권에 대한 이야기가 참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믿을 건 밸류업 이렇게 잡긴 했습니다만 긍정적인 기사, 부정적인 기사가 좀 같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우선 정부에서 9월 달부터 작년부터 밸류업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정책에 대한 시행 그 이슈는 9월과 10월에 있거든요. 저는 밸류업에 대한 이슈는 굉장히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밸류업에 대한 중심에는 은행과 증권주, 보험주가 사실 중심이거든요. 그리고 요새 같은 경우는 주식이란 게 워낙 급등락이 크니까 배당주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시고 거기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밸류업에 대한 이슈로 은행주와 증권주, 보험주를 공략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핵심은 은행주나 증권주, 보험주 이미 많이 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진입한다는 건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거고요. 예전부터 가지고 계신 분들, 계속적으로 사고 계신 분들한테는 좀 합리적인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금융주는 이미 8월 달에 폭락했 사이드카 걸렸을 때만큼 이미 다 회복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는 그만큼 강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 8월, 9월, 10월 연달아서 밸류업에 대한 이슈를 말할 거니까 갖고 계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홀딩이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린 홀딩은 하반기까지 홀딩이 아니라 내년, 내후년, 뭐 3, 4년, 5, 6년 또 홀딩하시면 좋겠다 생각되는 게 주가도 부양될 뿐더러 그 은행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배당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이슈로 매년 또 매월 또 분기 배당 받으실 분들은 조금 더 사모아가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다만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은 은행주 굉장히 높은 자리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하락하면 감사합니다라고 살 수 있는 게 은행주인데 은행주 지금 거의 다 52주 신고가이기 때문에 신규 진입은 조금 보류하시고 또 추가 매수하시는 걸 좀 보류하셔라. 다만 홀딩하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밸류업에 대한 기대로 주가 부양이 될 것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차익도 누리시지만 배당에 대한 부분도 밸류업에 대한 이슈로 받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슈는 은행주는 9월달 밸류업 지수 출시가
있기 때문에 9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10월에는 은행들의 밸류업 본 공시를 한다고 하니까 모멘텀은 8월, 9월, 10월 계속 살아있다. 다만 주가에 대한 그 차익을 누기보다도 배당에 대한 이슈로 조금 모아가는 전략 좋을 것 같다 생각되는 거고요. 그리고 은행주, 증권주, 보험주도 말씀드렸는데 실적이 좋은 반도체주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총 상위 반도체주도 말씀드리고 제가 강조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여전히 좋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베이스가 있다 생각하고요. 혹시라도 자동차 이슈로 보시는 분들은 현대차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으니까 또 자리가 굉장히 좋으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금융주는 앞으로 올해는 계속적으로 좋을 것 같다 생각되는 거고요. 다만 금리 인하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애대 마진에 대한 악재안이 낙재가 나올 때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걸 감안하시고 금융주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네, 밸류업 전반적인 좀 기대감을 갖고 가는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잘 가고 있는 은행주에 대해서는 금리 인하 시그널에 좀 수혜주가 아닌 피해를 또 볼 수 있다라는 점도 한 가지 챙겨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대맞은 부분을 생각했을 때 부정적인 시그널로도 해석될 수 있다라는 점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는 저희 포트폴리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슴 속에 사표만 있다면 좀 품고만 계시지 마시고 계좌 진단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 통해서 들어올 수 있다는 점 안내 도와드리고 있고요. 위에 전화번호 나가고 있는데 02-2128-8543번으로도 포트폴리오 진단 참여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분께서 사표를 품고 계신지 포트폴리오 만나볼게요. 네, 주식 투자 자산은 1억 2천만 원. 그런데 종목들을 보니까요, 딱 극단으로 나뉘네요. 세 종목은 수익 확 내고 있고, 세 종목은 아쉬운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목 자체가 좀 굵직굵직하게 잘 들어가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은 사연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포트폴리오에 변화를 주고 싶은데 어떤 섹터를 봐야 되는 건지 또 무엇을 정리할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신데 지금 딱 새롭게 리밸런싱을 할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본인은 이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 네. 같아요. 지금 네. 멘토님의 의견은 어떠실까요? 종목들 보면 딱 지금 시점에서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좋은 종목들이지만 악재 공시도 나와 있는 종목도 네.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같이 좀 외전은 굉장히 화려했지만 지금 좀 지금 바닥을 다지는 종목도 그쵸. 있으니까 지금 시점에서 저는 기준을 좀 드릴 테니까요.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그래서 바로 펩트론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바로 얘기를 해주셨던 네. 게 오늘 유증 이슈에 대해서 맞아요. 좀 고민 유증.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이제 딱 보니까 펩트론, 시젠, 하나금융주는 다 수익이고 네. 반은 수익이고 반은 손해인데 네. 수익폭이 시젠 때문에 훨씬 컸거든요. 시젠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오늘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시젠이 굉장히 역할을 해줬는데 시젠 비중이 또 작거든요. 그래서 우선 펩트론에 대한 게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우선 가장 비중이 큰 종목이니까 그리고 어제 그러니까 지난주 말에 토요일 유증에 대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좀 고민스러울 것 같아서 제가 유증에 대한 부분하고 지금 차트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200억이거든요. 절대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펩트론 자체가 어제 기준 시총으로 1조 1900억인데 10%가 좀 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절대 작은 금액은 아니고 게다가 유상증자를 할 때 우리가 항상 궁금한 게 유상증자를 왜 하느냐가 근거가 되는데 지금 보시면 650억은 시설자금 이거는 뭐 합리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549억은 운영자금이거든요. 운영자금이라는 게 뭐 급여부터 이런 부분이 되니까 사실은 바람직한 유상증자는 아닐 수 있죠. 근데 650억에 대한 부분에 포커싱을 할 건지 549억에 대한 포커싱을 할 건지 시장이 판단할 건데 우선 저는 조금 애매한 유상증자이고 유상증자 자체는 시장이 지금 악재로 판단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락이 저가 대비 17% 급락했으니까 큰 폭의 하락이죠. 하지만 아주 큰 하락보다는 17% 정도 급락했다는 거는 지금 발행
예정 발행가액이 45,450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선 거기까지 급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면 지금 시청자분이 이 자리에서 더 홀딩을 할지 아니면 익절하고 마무리할지를 고민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선을 그어놨는데 45,450원이 유상증자 예정 발행가입니다. 이 기준이 신주 상장 예정일은 11월 18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올지 아니면 여기서 반등이 나올지가 기준이 될 수 있는 가격인데요. 제가 봤을 때 오늘 하락을 하고 5만 800원 부분에 끝났기 때문에 지금 뭐 바로 익절한다 또는 바로 추가 매수한다 이런 대응보다는 이번 주에 5만 원 선에서 이 주가가 지지를 받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오늘 17%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상승률을 상당히 반환했기 때문에 마음적으로 불편할 수 있지만 기준 가격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예정 발행가인 45,450원이라는 가격하고요. 그 다음에 45,450원이라는 가격하고 그리고 신주 상장 예정은 11월 18일이기 때문에 8월이기 때문에 아직 기간은 좀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정 발행가액이 바뀔 수도 있고 이대로 갈 수도 있지만 우선 기준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5만원을 이탈하느냐 아니 5만원을 지지받느냐 확인하시고요.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 하셔가지고 조금 더 보시는 것 좋을 것 같다 생각도 듭니다. 반면에 이탈하게 되면 지금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매도하고요. 우선 전량 매도하고 현금 보유하시는 것 좋을 것 같다 생각해요. 이 안타까운 거는 재료도 좋고 차트 좋고 이슈도 좋아서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인데 지금 올라간 시점에서 지금 유상장을 발표했다는 거는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주주들 입장에서 바람직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에 무슨 악재라고 시장은 악재라고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악재로 대응하시고 5만 원의 기준을 잡고 홀딩할 건지 아니면 익절할 건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다소 아쉬운 게 지금 기업에 보면 펩토론의 재무가 썩 그렇게 바람직하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감안하시고 지금 다행히 수익 구간에 있기 때문에 매도 대응하신다는 전제를 깔고 5만 원의 기준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해요. 최근 5년 동안 5개년 연속 영업이익이 적자이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 적자이고 또 내년에도 좋아질 거라는 아직 예상치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인데 조건부 홀딩 5만 원을 지지받으면 홀딩해서 대기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유증공시에 따른 하락은 불가피한 겁니다. 하지만 시설 자금은 나쁘지 않았고요. 운용 자금은 악재로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시장의 흐름을 보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유상증자 예정 발행가액도 확인하시고요. 바로 이 구간 5만 원에 4만 5천 사이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온다면 좀 더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만약에 5만 원이 깨지고 유증 예정가도 깨진다면 거기서 익절 마무리하시고 현금 확보하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좀 안전할 것 같다 생각됩니다. 네, 5만 원이 기준점일 것 같은데 다행스럽게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는 0.2% 소폭 상승이 됐어요. 그런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럼 시간의 거래 종가로 체크를 해본다면 딱 5만 900원에 마감이 됐고 네. 그렇다면 내일이라도 이 5만 원 지지라인이 깨지게 될 경우에는 지금 어쨌든 수익권에 계시니까 있으니까. 네네. 빠져나와야 될까요? 그러면? 저는 빠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설 자금은 또 유중하면 사실은 하락이 나오는데 운영 자금에 대한 부분이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물론 고점에서 매도를 못했다는 건 아쉽긴 하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익절하고 현금 확보하시는 전략이 다소 앞으로 흐름을 좀 안전할 것 같다 생각도 듭니다. 네, 좋습니다. 펩트론 오늘 상당히 좀 불쾌한 기분이 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앞으로 더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상당히 많이 드셨을 것 같은데 5만 원의 지지 구간을 잘 체크해 보시기를 권해드렸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도 이렇게 주식 포트폴리오 전반적으로 한번 진단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아래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고 링크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02-2128-8543번으로도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 종목으로는 저희 바이오 한번 쭉 보고 갈게요. 네. 시젠도 지금 수익 중이시고 와 수익권이 79%예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00%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흐름 쪽으로는 오늘도 거의 상한가 가까이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신규 공략으로 들어가기 좀 애매한 게
코로나나 원숭이 두창 관련주가 굉장히 많아요. 딱 봐도 20, 30개 되는데 어떤 종목은 가고 어떤 종목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내가 딱 잡아서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섹터이지만 시젠이라는 종목이 이미 70% 수익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시세를 좀 누리면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번에 들어가신 게 아니라 그 19,200원이라는 그 가격이 최근의 가격이 아니거든요. 아마 과거의 가격이라고 생각해요. 최근에 가장 저점인 가격이 19,500원이었으니까 아무리 빨라도 시청자님의 가격은 이때죠. 뭐 작년 12월 정도 네. 아무리 빨라도 아니면 훨씬 더 그 전에 가격일 수도 있어요. 네, 22년일 수도 있고 뭐 23년 초반일 수도 네. 있다는 거기 때문에 우선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표현이 좀 맞을지 모르지만 시장은 돌고 도는 거니까 잘 버티셨다는 표현보다는 버티셔서 운이 좋아서 잘 왔다를 생각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월봉으로 봤을 때는 시젠 같은 경우가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빠졌죠. 예전에 16만 원까지 갔던 종목인데 이제 3만 5천 원이니까요. 하지만 최근 2, 3년 동안의 시세의 고점은 나와 있는 상태니까 저는 바로 매도하는 것보다는 수익이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요. 지금 저는 좀 홀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원숭이 두창 이슈 지금 나와 있고 코로나 이슈 나와 있고 시장은 계속적으로 코로나와 원숭이 두창을 이야기하고 있고 게다가 공포의 극대다라는 기사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홀딩 전략 하시고요. 수익 극대화 하시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 바로 익절하기보다는 시세를 좀 누려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급등주 같은 경우에는 네. 기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도 물론 그렇죠.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네. 급등주에서 이제는 좀 빠져나오는 시그널을 그렇죠.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세요. 왜냐하면 네. 제가 그걸 말씀드릴까 말까 했는데 급등주 패턴은 딱 한 개의 그 라인만 보면 되는데 5일선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해요. 5일선이 급등하면서 따라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 말 말로는 5일선이 깨지기 전까지만 홀딩해라 이렇게 말하면 수익 극대화는 할 수 있다. 물론 최고점에 매도하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구도 불나 할 수 없는 일이지만 5일선 지지만 확인되고 5일선 깨지기 전까지는 기사를 확인하고 기사를 이해할 수 있고 기사를 해석할 수 있는 또 시간이 필요하는 거니까 내가 봤을 때 보유자분들은 5일선 대응만 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들어갔다가 조금만 빠지면 손절해야 되는 거거든요. 손절 안 하면 또 급락도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보유자 영역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 5일선 지지를 5일선 대응을 하시면 최고점까지는 아니어도 굉장히 좋은 구간에서 매도 또 익절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시즌을 통해서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희 사표를 품고 계신 시청자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수익 나고 있는 종목들 쭉 한번 살펴보면 하나금융지주가 있네요. 이 종목이 53,800원에 10% 비중 들고 계시고 이 종목도 16%대 수익권이십니다. 네, 그리고 네, 금융주에 네. 대해서 이제 9월 달에 또 얘기하신 이벤트도 맞아요. 있고 9월 때까지 들고 가보는 게 좋을까요? 두 가지인데 본인 성향이 배당 받으시고 네. 하나금융주 더 사고 싶으시고 딱 빠지면 내가 더 살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들고 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하나금융주주 같은 경우는 연간 작년 기준으로 배당을 7.8% 정도 하니까 우리가 예금 금리가 지금 3%가 깨진 지가 오래됐거든요. 근데 배당을 7%, 8% 한다는 거는 굉장히 크게 배당을 하고 있고 굉장히 안전한 회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 본인이 지금 53,800원에 매수했다는 거는 차트상으로 최근 매수거든요. 최근 매수했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가셨다고 생각한다면 제 생각에는 주가에 뭐 오랜 그러니까 장기 보유자 난 배당까지 바라지 않는 분이라면 21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수익 구간에 있으시니까 앞으로 조금씩 더 올라갈 수 있죠. 더 올라갈 수 있고 밸류업 프로그램에 이슈가 나면 종고점이 67,000원까지도 상방은 열려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본인 성향이 주가에 대한 차익을 노려야겠다 이러신 분들은 목표가 67,000원 또는 65,000원을 잡고 익절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내가 최근에 들어가긴 했지만 하나금융주주나 이런 종목을 통해서 배당에 대한 수익을 꾸준히 오랫동안 누리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홀딩 의견을 드릴 텐데 금융주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에대 마진의 폭이 줄어들면 주가는 좀 더 하락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차익 실현이다 그러면
빠르면 뭐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에 정고점에서 매도하시고 익절이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내가 배당도 하고 오래오래 갖고 하고 빠지면 더 살 것 같다면 그러면 홀딩 하시면 맞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금융주는 시세 차익도 누릴 수 있지만 배당에 대한 수익도 있고 그리고 쉽게 말하면 없어질 섹터나 없어질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잘 잡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비중도 적절하시기 때문에 저는 홀딩 의견 드릴 거고 올해도 좋을 거고 또 제가 말씀드린 거는 보유하기 좋을 거고 내년, 내후년 또 좀 장기적으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네, 매수가가 너무 좋은 매수가이기 때문에 투자자분의 성향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함께 전해드리고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도 포트폴리오 진단이 필요하다. 내 계좌는 더욱더 힘듭니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카메라 갖다 대시고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 가볼게요. 네. 루닛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이 손실권이긴 한데 요새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의료 AI 올해 네. 전반적으로는 좀 강했다라고 보이는데 네. 주가 옛날 9월달 차트를 한번 생각해보면 그냥 너무 답답합니다. 이 종목. 맞아요. 그래도 평단가가 나쁘진 않으신 것 같은데 네. 이쪽은 어떻게 해보셨을까요? 루닛을 그래도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한두 달 정도 되신 것 같은데 루닛에 대한 이슈는 있어요.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해가지고 의료용 AI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반등은 최근 들어 좀 나왔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첫 번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 생각입니다. 네. 역배열이고 하방 경직이기 때문에 해리스 트레이드나 해리스의 지지율이 올라간다 한들 올라가는 데는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루닛 같은 경우는 반등 21선 이후에 반등이 나오면 비중 축소하시고요. 현금 확보를 좀 하시는 게 좋겠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헬스 트레이드로 이슈가 있어서 올라가긴 하지만 이 지지율이라는 게 항상 바뀌는 거거든요. 또 11월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트럼프가 올라간다. 그러면 올라간 폭도 반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구간에서 비중 축소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루닉 같은 경우는 차트적으로 역별이고 제가 이제 가장 어려운 차트 중에 하나가 오래된 역별. 그러니까 네. 급락이 나오는 경우는 차트적으로 상방이 나올 수 있죠. 최근 들어서 뭐 스페코라든지 방산주 급등이 나와서 급락이 나왔는데 전쟁 이슈가 있으면 다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게 탄력적인 차트가 있는 반면에 이렇게 꾸준히 조금씩 하락한 종목들은 이 보시는 게 다 매물대거든요. 네. 이 거의 한 2년 동안의 매물대가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가기만 하면 매도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루닉 같은 경우는 뭐 역배열이고 그리고 하방 경직이기 때문에 우선 비중 축소 의견 드릴 거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차트만 보고 하는 건 아니죠. 항상 보면 재무제표까지 확인하시면 좋은데 루닛도 최근 5년 동안 영업이익 적자인데요. 올해 또 예상치가 적자로 좀 잡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흑자 전환에 대한 이슈 또 턴 어라운드에 대한 이슈는 적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루닛은 비중 축소하고요. 현금 확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이시라면 네. 그러면 이 종목은 어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올 때 그때 매도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우선 반등 나올 수 있는 구간은 지금 21선 터치를 했기 때문에 4만 원 정도보다는 좀 정말 한 번에 탄력이 나온다면 4만 3천 원까지도 열려있는 구간이다 생각되는 거고요. 1차는 지금 구간은 4만 원이고요. 여기서 이제 운이 좋거나 또 재료가 나오거나 반응이 나오면 4만 3천 원까지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4만 원에서 4만 3천 원 반등 시 매도 밴드를 잡아주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빠르게 가볼게요. 네. 삼성물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손실 중인데 건설 섹터 요새 또 기대감 높다. 그렇죠. 괜찮을 것 같아요. 해리스 쪽도 여기 또 엮이던데요? 아, 그래요? 네. 해리스 쪽도 엮이겠지만 우선 근간은 금리 인하가 되면 쉽게 말하면 대출에 대한 부분이 더 활성화되면 대출이 된다는 건 주택시장이 활성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 주택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던 게 고금리의 대출 때문에 PF라든지 이런 부분 또 실제로 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포기하는 부분도 많았고요. 그리고 집을 사고 싶다 하더라도 대출에 대한 우리 가계 부담이 크기 때문에 포기하시는 분도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생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택에 대한 구매 욕구가 생기는 시점에서는 건설주들 또 삼성물산이 건설뿐만 아니라 여러 개를 하고 있지만 건설과 상사 패션 여러 개를 하고 있지만 삼성물산 또한 건설주이기 때문에 더 좋아질 거기 때문에 저는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지 후에 횡보를 지금 하고 있는 구간이 좀 됐죠. 좀 됐고 지금 횡보 구간을 보면 아주 나쁜 구간 아닌 것 같아요. 13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에 횡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슈가 하나 나와서 반등이 22선을 좀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돌파하는 자리가 나온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다. 뭐 17만 원까지도 갈 수도 있고 15만 5천 원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삼성물산 홀딩 의견 드릴 거고요. 만약 전고점인 17만 원 정도 부근까지 올라온다면 15%나 갖고 계시니까 절반 정도는 매도하시고 현금 확보하시거나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되고요. 하반기에 지나면 지날수록 삼성물산이나 건설 관련주들은 상승으로 올라갈 것이다 생각됩니다. 네, 지금은 좀 손실 보고 있는 삼성물산이지만 수익으로 반전이 돼서 익절 대응할 수 있게끔 진단 내려주셨으니까 참고되셨으면 좋겠고요. QR코드 통해서 스캔하시고 저희 들어오셔서 좀 진단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대미를 장식할 종목 한 종목 봐볼게요. LG에너지 솔루션 이 종목은 시총도 크고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또 다시 기대가 되고 있는 것 같은 게 전고체 테마가 또 이제 강하잖아요. 맞아요. 다 보면 올라갈 수 있다. 이게 왜냐하면 2차 전지 지난번에 제가 손절 의견 드렸다가 굉장히 상처받으신 분이 계셨죠. 그래서 제가 의견을 드린다고 해서 시장에 안 간다 이런 건 아닌 겁니다. 근데 제가 보는 기준이 그런 거고 이용준이라는 사람은 2차 전지 덜 본다는 거지 안 간다 이런 건 시장이 판단하는 거죠.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오래 갖고 계실 분들은 물론 2차 전지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래 갖고는 최소한 주식을 여러분 2년, 3년, 5년 이렇게 하시는 거니까 CN도 3년 만에 다시 올라오고 보면 주가는 돌고 역사는 돌고 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하지만 이분 성향에 따라서 제가 생각을 하면 장기시라면 어차피 38만 원 사시고 지금 하락폭이 많이 없거든요. 그럼 홀딩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상승까지 올라오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는 약간 성격이 급하고 단기적인 매매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비중 축소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배터리 제품 개발하고 제조하고 이게 다 좋고 시총도 크고 지금 하지만 여러분도 그냥 그 인정할 건 인정하시는 게 좋을 게 지금 하방 경직된 차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작년부터 지금까지 60만 원에서 30만 원 빠지고 절반 빠진 거는 여러분도 인정하시는 부분인데 다만 둘 중에 하나죠. 여기서 추가 매수하고 버텨보느냐 그거는 본인 성향입니다.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저한테 물어봤으니까 저는 단기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바로 이번 달에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홀딩 의견 드린 거고요. 하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은 하반기를 지나서 내년이나 내후년까지도 보셔야 될 섹터와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비중 축소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분 포트에 보면 제약바이오주 펩트론 빼고요. 없으세요. 그래서 제약바이오의 대장인 셀트리온으로 제가 종목 교체를 하라고 우선 말씀드리는 거고요. 물론 판단은 본인이 하시겠지만 셀트리온은 바로 하반기 이번 달, 다음 달, 다다음 달에서 바로 상승이 나올 거로 저는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상승을 원하시면 LG 에너지 솔루션을 10%니까 매도하시고 또는 비중 축소하시고요. 셀트리온으로 종목 교체하시면 될 것 같고 셀트리온 가격은 지금 현재가로 그냥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셀트리온 차트 보면 19만 7,600원이거든요. 보시면 그냥 차트만 보더라도 최근에 거래대금 터진 장대 양봉 나왔고요. 이게 매출에 대한 부분으로 나왔고 그리고 21선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21선 깨지면 좀 시간이 얼리 걸릴 수 있겠지만 21선 지지를 받는다면 내일부터라도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섹터와 종목이고요. 제가 제약바이오 중에 가장 큰 종목들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오를 거라의 전제를 깔고 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 돈도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하락해도 손절이 안 할 수 있는 종목이라 생각하고요. 셀트리온으로 종목 교체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간도 기회비용이다라는 관점에서 보신다면 셀트리온으로 교체 의견 주셨고요. 셀트리온 매수가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라는 고민을 드신다면 지금 현재가에서도 충분히 매력적인 자리다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 지금 나오고 있죠. 카메라 갖다 대시고 링크 통해서 주식 포트폴리오 계좌 진단에 대해서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주식 강좌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그 지난주에 바로 여기서 제가 신규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번 주에 신규주가 굉장히 많이 상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코로나에 대해 집중되어 계시고 또 엠폭스에 집중되어 계시고 또 삼성전자에 집중되어 계시겠지만 단기적으로도 매매하시는 분 좋아하시는 분 많이 계셔서 그분들이 만약 공략을 하실 때 실패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공략할 수 있는 방법, 신규주 공략법을 다시 한번 이번 주에 상장한 종목들을 준비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뱅크웨어 글로벌인가요? 그 종목 공략해서 수익 냈고 좋은 자리에 있다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 지난주에 금요일날 또 상장해서 종목을 또 공략을 안 했거든요. 그 기준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신규주 공략법입니다. 보시면 종목들이 이렇게 많이 상장합니다. 지금 오늘이 19일이니까 오늘 전진 건설 로봇 상장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바로 내일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하고요. 내일 똑같이 K3i 두 종목이 내일 상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레는 TDS팜 하고요. 마지막 금요일은 EN셀 하는데 그러면 이 많은 종목 중에 급등이 굉장히 크게 나오기 때문에 하는 사이에 뭐 30% 갈 수도 있고 또 하는 사이에 30% 하락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공략하는 것보다는 본인 기준을 두시고 왜 이 시점에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기준을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신규주 관심 있으시고요. 예전에 신규주로 수익 많이 보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기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 기준은 테마입니다. 지금 시점이 지난달부터 지금 가장 큰 테마가 뭔가요? 코로나 테마고 엠폭스 테마죠. 여기에서 그러면 그래도 좀 관련이 있다 볼 수 있는 게 의료나 바이오 쪽이 그나마 관련이 있을 것 같다 생각되는 거고 왜 제가 테마를 말씀드리면 지금 시장에서 만약에 반도체 테마가 굉장히 강한데 반도체 관련주가 신규 상장을 하게 되면 시장이 완전 관심을 많이 받거든요. 그렇게 되면 공모가나 유통 물량을 제치더라도 제 관심을 받으면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게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판단은 시장이 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을 꼭 확인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테마는 이렇습니다. 자동차, 의료, XR 장비, 의료, 바이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의료가 두 개, 바이오가 한 개, 자동차와 XR 장비인데요. 딱 봤을 때는 의료나 바이오 쪽에 우선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되는 거고요. 두 번째 확인하실 게 공모가입니다. 이 회사가 상장을 하는데 공모가가 얼마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공모가를 알고 있으면 상장 당일날 시가를 확인하면서 공모가가 시가 아래에서 시작하는지 그리고 공모가 기준으로 시가가 위에서 시작하는지 아래에서 시작하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모가가 예를 들어 16,500원인데 시작하는 가격이 13,000원이다. 그러면 충분히 한번 해볼 수 있는 종목이 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물론 100%는 없지만 제가 생각하는 세 가지 기준을 드리는 겁니다. 판단은 시장이 하는 거지만 제가 뱅크웨어 글로벌도 공략했을 때 이런 기준으로 공략했거든요. 뱅크웨어 글로벌 같은 경우는 공모가가 기억으로는 16,000원인데 시가를 15,500원인가가 시작했기 때문에 그 종목 공략해서 굉장히 큰 수익이 났던 구간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은 유통물량인데요.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제가 16%와 18% 말씀드린 게 유통물량은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 이게 그냥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통물량이 40% 된다는 거는 거의 반이 유통되는 건데 쉽게 말씀드리면 아무리 돈을 많이 써도 주가 유통물에 있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올리거나 반대로 내리는 데는 쉽게 말하면 주가의 방향성 잡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릴 때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오늘 전진 로봇 글로벌 16.2% 나쁘지 않았으나 전진 건설 로봇 제가 공략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공모가에 한참 위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21일 날 상장하는 TDS팜 같은 경우는 18%이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봤을 때는 21일 날 TDS팜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복귀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뱅크웨어 글로벌 했던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2일이니까 지난주 월요일날 상장했고 제가 공략하고 굉장히 큰 구간에서 수익 대응했는데 넘겨주시면 세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테마는 금융소프트. 제가 공모가 16,000원이라 말씀드렸죠. 다만 아쉽게 유통물량이 많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공모가 아래에서 상장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공략할 자리가 나왔는데요. 차트 한번 볼게요. 분봉인데요. 보시면 16,000원이 가격이 아마 이 정도 가격이었을 텐데 시작하자마자 이 공모가 아래에서
타이밍이 잡혔기 때문에 여기 돌파 자리에서 공략하신 분들이면 공모가를 돌파하는 이 자리가 공략 타점이 될 것이고, 저 같은 경우는 눌림 매매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1차 눌림 18,210원 그리고 16,000원 부근에서 추가 매수했다고 한다면 평당가 대비해서 19,800원까지는 굉장히 큰 수익이 나오는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해드리면 상장하는 시가, 상장 당일날 시가가 얼마인지, 공모가 대비해서 아래에서 시작하는지 위에서 시작하는지 굉장히 확인해보시라 말씀드리고, 뱅크웨어 글로벌을 제가 그래서 공략해서 이렇게 수익 드렸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금요일날 상장한 유라클 같은 경우는 제가 공략하지 않았거든요. 유라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공모가가 21,000원이고요. 유통물량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공략은 안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접근했는데, 그 다음날 예, 접근 금지로 했는데, 그 다음날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공모가가 21,000원인데, 공모가 여기 21,000원인데, 공모가 위에서 시작해서, 위에서 이렇게 흐름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라클 같은 경우는 제가 공략 안 했죠.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유라클 공략 안 하나요? 이렇게 물어봤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종목은 유통물량도 많고, 공모가의 상단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공략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이번 주에 이제 신규 상장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이게 꼭 정확한 수치는 될 수 없지만 넥스트 바이오부터 이엔셀까지 제가 화수목금 여러분 혹시라도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제가 공모가나 유통물량 그리고 상장 당일날 시가를 확인하고요. 좋은 자리가 나오면 이 네 종목에 대한 대응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하단 QR 찍고요. 지금 저는 지금 하반기까지 주력으로 말씀드린 종목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 단기 매매에 대한 공부가 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공략을 한번 신규주 공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이 네 종목에 대한 대응을 내일부터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살펴볼 만한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해서도 또 정리를 해주셨는데, 저희 채팅창에도 신규 상장 종목이 매일 나오네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강좌 부분이 저희 댓글에 아까 전에 셀트리온으로 교체 의견을 주셨잖아요. 네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어떤가라는 그렇죠. 질문이 나왔는데 이쪽은 어떨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좋죠. 왜냐하면 제가 두 종목을 제약바이오 픽을 하고 있는데, 왜냐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이거든요. 시총 상위 종목이기도 하고, 지금 약간 섹터가 다른 게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쪽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CDMO 쪽이기 때문에 둘 다 섹터가 다르긴 하지만 제약바이오의 금리 인하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지수 부양할 수 있는, 지수가 부양되면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나쁘지 않다. 지금 자리도 괜찮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오늘 종가가 93만원이거든요. 21선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매수하는 것보다는 계속적으로 모아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네. 그 시장에서 말씀하는 그 목표가라는 게 있거든요. 우선 100만원이라는 목표가로 우선 그렇죠. 시장에 나와 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황제주가 등극될 것이라는 이슈가 있어요. 근데 사실 급등이 나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셀트리온보다 더 나올 수 있다는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호가 단위가 비싸다. 왜냐하면 개인들은 사지 못하는 거죠. 일반적인 개인들 이거 사세요 하면 93만 원 못 사요 이러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뭐 1,000원, 2,000원짜리, 2,000원, 3,000원짜리 하실 분들 그쵸?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접근하기 힘들다는 거는 스마트머니가 있는 개인이라든지 기관, 외국인이 매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고, 목표가는 우선 100만 원 시장에서 보고 있고요. 100만 원보다 훨씬
훨씬 더 많이 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 23번 올 하반기 승부를 봐야겠다. 제약 바이오 하고 싶다. 그러면 저는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스 이 두 가지만 말씀드릴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11월 달에 생물보안법 이슈가 이제 미국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점유율이라든지 매출에 대한 부분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바로 찍힐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4조 생각하는데 벌써 상반기 2조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셀트리온도 하시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제약바이오 종목도 너무 많으니까 제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매매는 제가 하고 있는 뭐 교육이나 방법은 손절이 필요 없는 종목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다 보면 느끼는 건데 급등이 아무리 잘 나오는 종목들은 수익 날 때는 굉장히 행복하고 좋지만 하락할 때 손절을 못하는 순간 물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예 그럴 거면 손절이 필요 없는 하반기에 지수를 부양할 수 있는 종목 위주로 스포트를 만들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그리고 조선주 이렇게 저는 계속 대응하고 있으니까 좀 하반기까지 중기 대응 하실 분들은 저와 함께 하시면 굉장히 좋은 결과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질문이 나왔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도 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한 주당 주가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올라간다면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점은 좀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역시나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종목에 대해서도 진단 꼼꼼하게 도와주셨는데 늘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점만큼은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주식에 대한 이야기들부터 내 포트폴리오 진단까지 꼼꼼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링크 통해서 많은 이야기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번호 끝으로 안내 도와드릴게요. 02-2128-8543번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도 저희 함께해 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